햇살처럼 따뜻한 도플갱어 먼저 만나볼까요? 연우야, 연우의 네.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영이와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한 거야. 미션이야, 미션. 미션! 연우가 미션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드디어 왔어. 우와, 멋지다, 크다. 그치, 멋지다, 크다. 여기서 연우의 미션이 시작되는 거야. 우와. 여러 가지 코스가 있거든? 코스? 어. 첫 번째 코스. 소리가 안 나게 요렇게, 요렇게.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가다가 걸렸어. 네. 종소리가 났어. 그럼 네. 다시야. 아,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기를 통과해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거 끝나면 바로 뛰어서. 네. 저기. 그다음 2단계. 2단계 즉라인은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는데요? 1단계부터 엄청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네로 오면 여기 하영이가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짜잔. 하영이의 애교 3종 세트로. 3종 세트 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 올라가는 거야, 여기. 진짜 이거야말로 뛰어놀면서 체력도 기르고 일석이조죠. 연우가 해낼 수 있을까요? 200초 안에 와야 돼. 갑니다. 아, 긴장했어요, 연우. 자, 출발! 우린 팀! 시작합니다. 우리 가자! 가자! 출발, 연우. 아, 진짜 제가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성도 기르고.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자, 40초 지났어. 마지막까지. 오케이, 다음 코스. 성공, 성공. 아우. 자, 60초 지났어, 60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시간이. 자. 아니야, 잡아. 됐어, 다리를 꽈.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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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니다, 출발. 와, 용감하다. 여기 끝에 더 있고. 여기가 좀 무서워요. 됐어. 많이 꼭해. 우리 좀 가지. 응원하고 있어요. 자, 하영아 오빠. 윙크. 윙크. 하영아, 하영이 윙크. 윙크. 하영이 윙크. 오케이, 또. 하트. 하영아 하트. 또. 뽀뽀, 뽀뽀. 아, 애교 3종 세트. 됐어. 출발. 이제 이게 마지막 4단계거든요? 오, 이거 절대 어렵나? 난 할 수 있다! 어이! 뻥 뚫려 있고. 무섭다. 제가 끝이죠? 어. 난 할 수 있다! 아빠 간다! 비장함이 느껴지네. 우와! 왔다! 200초 안에 들어왔을까? 됐어! 100! 30! 4초밖에 안 걸렸어. 우! 2분 조금 넘었어. 아, 아 너무 잘했어. 한 번에 성공하더라고요. 한 번에. 연우 최고. 너무 잘했어. 아빠는 연우가 너무 대견해. 자랑스러워. 진짜 너무 잘했고. 네. 앞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번처럼 겁먹지 말고 도전해봐.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알았지? 네. 화이팅! 잘했어. 감사합니다. 하영이 하려고? 요거는 이제 하영이 맞춤. 오. 아빠가 여기 미로에다가 포도를 숨겨놓을 테니까 하영이 찾아봐. 어머 어머, 포도 찾아라. 먹을 거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딱이다. 가보자, 가보자. 좀 이따 간 거야. 가보자, 가보자. 아, 하영아 좀 이따 가보자, 좀 이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하영아, 포도 어딨어? 포도 찾아봐. 포도 찾으러 가보자. 아, 일로, 일로. 하영아, 일로 와보자. 어? 어딨을까? 하영아, 여긴 아니네. 그치? 이게 또 시야가 아이한테는 높아요. 아, 그러네요. 눈높이 딱. 하영아, 여기 포도 있는 거 같아.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하영아. 어딨나? 하영아, 포도를 찾아봐. 밑에 봐봐, 어디? 밑에. 어디 있을까, 포도? 야, 까치 말고 냄새로 찾아요. 없네. 너희 곁에 있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쪽에 있나? 하영아, 저기 있나?
있나? 저기 있나? 아, 헷갈리게 하지 마요. 지금 옆에서 훈수 두니까 더 헷갈려.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어디 있을까 또? 어? 찾았다. 또 찾았네. 또 찾았네. 아, 호두 갖고 오세요. 찾았다. 와. 잘했으니까 하나 줄게. 아. 눈 감아. 뭐야? 아, 이제 눈 감고 입 벌리기 잘 돼요. 맛있어. 오늘의 도전 정신 기억해서 더 용감해지길 바래. 슈퍼맨이 돌아왔다 347화. 기억의 습작. 기억력 좋은 하오는 뭘 하고 있을까? 하오?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그쵸, 아침에는 이게 조금 멍하니 있고 싶어요. 뒹굴뒹굴하고 있구나. 조금만 이제 일어날게. 어, 일어나서 간다. 에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미안해. 어, 아빠 좀 누워있게요. 어디 가는 거야? 조명 빠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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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아, 일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거 찾아. 아. 미숫가루 먹을래. 미숫가루? 정말? 와. 자, 하고 먼저 흔들어. 더! 쉐이크 쉐이크 더! 그렇지! 네 살이 미숫가루 이렇게 좋아하다니. 아빠 패스! 던져! 던져! 하나, 둘, 셋. 짠, 짠, 짠. 허야, 그렇게 좋아, 미숫가루 먹는 게? 아, 설레, 완전 설레, 들떴어. 아, 짠. 좀 일어나요. 네, 네, 강아오. 받으시오. 예, 미숫가루. 이거 진짜 맛있어. 아빠 진짜 좋아하는 거야. 오, 잘 먹네. 오. 원샷 들어갔구나. 어때? 좋아. 좋아? 맛있어요? 이거 학교에도 줘. 유치원에도 싸가지고 가고 싶은 맛인가 보다. 좋아, 맛있어. 이미 표정이 신났어요. 이거 밥 대신 먹어도 돼, 허야. 맞아, 맞아. 리플해줘요. 리플해줘요? 네. 아니, 근데 까끌까끌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먹네. 다 맛있어? 와, 대박이네. 꿀맛이야? 응.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제 운동할까? 우리 아빠랑 그러면 아침 운동 좀 할까? 아침 운동? 아니, 아침 운동. 아침 운동까지? 야. 이건 탭볼이라고 하는 거야, 탭볼. 아우, 이거 어렵던데? 저 머리에 맞던데? 아빠 도시적이 엄청 잘했어, 봐봐. 리듬을 타는 거야, 하야, 봐봐. 그렇지. 어? 아, 또 이게 아빠가 복싱했어가지고. 아, 진짜 잘한다. 이거 어려운데. 우와, 나 저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지, 앉아서. 오, 다리 다 찢어져. 오, 우리 하우는 스트레칭. 와. 그리고 아주 그냥 요즘 홈트가 대세인데 제대로 보여주네. 오, 좋아. 오, 잘한다. 야. 오, 잘한다. 넷. 하나, 네. 잘한다. 하나, 오, 잘한다. 자, 운동이 하나도 남았다. 등배지기 한다. 아, 이거는 아우 시원한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니, 이걸 안다고 이 맛을? 저 기분을? 인생 1차가 확실해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에. 하늘에 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아, 정답. 정답이죠. 그죠? 아, 됐다. 자, 하우도 한번 보자. 아! 아이고, 어디가? 아! 아니, 아빠 무기예요. 아빠 한번 보여줘. 운동을 좀 해야 돼. 자, 알통.
알통 알통. 자, 가. 하야, 아빠가 요즘 먹는 게 있어. 피로회복제 같은 거. 초콜릿? 초콜릿 같아? 초콜릿 아니에요? 응. 젤리 같은데. 그래, 젤리 같은 거. 먹을까? 이거 아빠 먹어야지. 응? 이건 아빠가 먹는 거야. 아니, 같이 먹어요. 이거 한 번 먹을래. 한 번 먹을래, 맛있어. 이거 한 번 못 먹어? 한 번 먹을래. 응? 뭐야? 공진당. 공진당. 공진당을 어떻게 알아? 공진당 난다 맡아볼래. 공진당 냄새를 안다고 대사. 어머, 쟤 허우야. 와. 아우, 저 냄새 고약한데? 어? 다시 맡아봐. 얘 먹는다면. 아니, 좀 먹어. 그치, 아유, 공진단도 나눠주는 거야? 세상에, 귀한 건데. 몸에 좋은 거야. 고마워. 이거 뭐야? 이거 공진단이야. 아오야. 왜? 물 좀 갖다 줄래? 약이 너무 써. 야, 약도 못 먹어. 애기. 황현진 감독, 애기야. 애기. 그 공룡나인 때? 물 좀. 물 먹지 마. 물 먹지 마. 효능 떨어지지 못해. 말라고. 약 먹고 못해. 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 냄새나? 물들이. 아유, 그래도 야. 황현진 감독 챙기는 와. 거는 우리 하우밖에 없어요. 이거 하우야, 우리 이제 이사 가잖아. 그래서 아빠가 짐 정리하다가 앨범 찾았는데. 자, 한번 볼까? 자, 얘 누구야? 어머, 설마? 어? 아우! 진짜 하우 같은데? 하우야? 이게 아빠 어릴 때야. 왜 머리가 이렇게 된거 이때는 머리 이게 유행이었어. 하우 닮았어. 아빠가 하우 닮았어? 응. 아빠가 하우 닮았어, 이게? 와! 진짜?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닮았다. 하우, 하우 기타 친구. 아우아우 기타 친구. 어머나! 똑같다! 세상에! 그치! 진짜 신기해. 아우가 기타 치고 있는 거야? 응. 여기 어딘데? 여기 하와이. 아! 아우, 대본산이야! 아빠인지 하우인지 헷갈려? 응, 헷갈려. 여기서 아빠 찾아봐봐. 여기서 아빠 찾아봐봐. 누가 아빠야? 그게. 그게. 바로 산 거? 어머. 바로 찾네. 오, 맞아! 어, 장난 아니야!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응. 여기 아빠 살던데. 봐봐. 옛날인데 이 아파트는 지금 없어졌어. 가고 싶어. 아빠 살던 동네? 가고 싶어? 정말? 아빠 옛날 유치원 다니던데 가볼까? 가지 마요. 그러면 아빠랑 오늘 추억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데리 아빠의 추억을 따라 함께 나왔는데요. 저기 하와, 보이지 상가? 응? 아빠 유치원 사진 찍을 때 뒤에 나온 데가 저 상가야. 우리도 아무도 저기 사진 찍을까? 아,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네. 사진 찍을 때 잠깐 하와 잡아. 그치, 이거 의미 있다. 와, 진짜. 나왔다. 어머,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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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웬일이니. 나왔다. 하와야,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아? 와, 옛날 세탁소. 아, 정겹다. 수선집. 이 상가가 진짜 오래된 상가야, 하우야. 거의 40년 된 상가야. 여기 다 왔다. 여기 다 왔다. 여기 다 왔다. 아, 여기 대리 아빠의 추억의 맛집이래요.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요. 여기 꼭 나중에 아들이랑 먹으러 오고 싶었는데 그러게. 드디어 왔어요. 오, 이런 데 있어요. 아, 짜장이랑 밥이랑. 많이 와봤어? 여기? 여기 엄청 많이 오지, 하우야. 엄청 오래됐어. 응, 그래서 아빠가 중학교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온 거야.
거의 30년 동안 온 거야, 하오야 여기가.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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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맛있는 거 같다. 야, 우리 하오랑 떡졸라를 먹으러 오다니. 우와, 엄청 맛있겠다. 이게 왜 떡졸라냐면 떡이 있고 쫄면이 있어. 와, 세상에. 어떡해, 가져 먹을래. 라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떡졸라. 면 먹어볼게. 야, 근데 이게 4살 입맛에도 맛있까? 맵지 않아? 와, 역시 아빠를 닮았구나. 떡졸라 잘 먹네. 어때? 엄청 맛있지? 맛있어. 제일 맛있어. 입맛도 닮았네요. 우와. 이건 정말 언제 먹어도 변하지 않는 맛이다. 너무 맛있다, 진짜. 오, 쭉쭉 들어가. 오, 세상에, 잘 먹네. 아니, 하오가 말이 확 들었어요. 먹기 바빠. 쫄면의 맛을 알았구나. 아빠 맛집 추천 성공? 성공! 그렇지, 성공. 어? 뭐예요? 아니, 아니. 너무 예쁘니까. 아, 사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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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저거는 돈이 아니라 사장님 마음인 앞으로 거죠. 그럼 아빠하고 자주 와. 이제 아빠한테 맡겨야지. 가자고? 아빠한테 맡겨야지. 여기가 아빠 살던 데야, 옛날에. 하오만 할 때 아빠가 여기 살았었어. 나 엄청 높아. 옛날에는 5층이었어, 아파트가. 근데 아파트를 허물고 아, 다시 지은 정말 거야. 세월이 바뀐 게 저 건물 층수로 나타나요. 마스크 잠깐 벗을까? 옛날 아파트는 어디서 그래도? 여기. 아빠의 추억, 아빠의 심장 속에 있어. 어딘데? 어? 아빠의 추억 속에 있어, 추억. 궁금해. 나중에 아빠가 보여줄게. 그리고 아빠가 아파트가 허물어지기 전에 여기서 노래를 만들었었어. 러쉬란 노래랑 우와, 우와. 일상 브루스란 노래를 만들었어. 아, 여기서 만든 노래예요? 사랑에는 언제나 향겨웠던 내 삶. 아빠 나중에 불러줄게. 짠짠짠. 여기가 아빠 다니던 학교야. 여기 학교. 우와. 가볼까? 아, 고등학교. 여기가 아빠 학교 다니던 교문. 안녕, 오랜만이다. 잠실 고등학교. 안녕. 이야, 너무 좋다. 야, 오늘 아주 아들하고 의미 있는 추억 여행 제대로 하시네요. 야, 기억나네. 하우야, 너무 좋다. 아빠 여기서 막 축구했었어, 옛날에. 어디서? 여기서, 여기가 운동장이야. 아, 이거 그대로 있네, 여기 이 벤치들. 바뀐 게 없네. 하우야, 여기가 봉준호 감독님이 졸업한 데야. 아빠보다 훨씬 먼저 졸업하셨어. 선배님이셔, 선배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여기 잠실고등학교 출신. 대리 아빠도 큰 자랑이죠. 여기가 강당이야, 하우야. 들어가 보자. 오, 시원하다. 오, 우와, 강당이다. 야, 오, 약간 눈이 커졌어요. 어, 엄청 크지? 오, 자, 강당 올라가 볼까 우리? 맞다. 짠짜잔. 아, 안녕. 축제 때 아빠 여기서 춤췄었어. 친구들이랑. 대리 아빠가 잠실 춤꾼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짠짠짠. 딴딴딴. 아, 그렇죠. 무대의 체질. 오, 아, 기억이 나. 오, 기억이 나. 현진영 고진영. 아, 저때 기억나겠다, 근데 저렇게 춤추다 보면. 딱 저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 토끼춤, 이게 토끼춤이야. 유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와. 아, 저때 얼마나 꿈도 많고 하고픈 것도 많았겠어요. 아, 사진만 봐도 그냥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부지러 가는 거야? 어, 아빠 여기 앉아서 수업했던 데 가보려고. 아빠에겐 추억이고 하우에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열렸다, 문 열린다. 하우야, 봐봐. 여기가, 우와, 봐봐, 높이 봐봐. 어때? 아빠가 옛날 공부하던 교실이야, 여기가. 엄청 크지? 응. 책상도 많지? 응. 이야. 아빠가 어디 앉았을까? 예전에. 하우아, 하우아, 맞춰봐. 여기. 여기? 왠지 아빠는 뒤일 것 같아. 항상 4분 여기 앉았었어.
저기야 왜? 좋아. 저 자리가 좋아요. 4교시 딱 끝나면 점심시간이거든. 봐봐. 알지? 바로 뛰어가서 빨리 매점을 갈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하우도 앉아볼래? 일로 와봐 앉아봐. 아 책상 좋아졌네. 앉아봐. 그렇지. 띵동 띵동. 바로 바로 뛰어. 빨리 가야지 밥 먹을 수 있어. 문 열어. 그렇지. 바로 된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가서 떡볶이 사 먹었어. 여기가 선생님이 여기서 반장 그러면 반장 일어나서 차렷 세계 경례 방아오 선생님 짠. 카리스마 선생님 강하오, 자유분방 학생 강희건. 청소년 드라마 학교 2020 지금 시작합니다. 강하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 첫사랑 있어요? 주다가 선생님 저 들어가 주세요. 아니 저희 밖에 나가서 친구로 저희 밖에 나가서 너무 엄하신 거 아니에요? 아 문도 안 열려 선생님. 이쪽으로 엄하신데 친절해. 한 번만 내놔가. 아 선생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알았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 어디서 본 거야? 저 팔 아파요 선생님. 들어갈게요.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대나가. 대신 저 춤출게요 선생님. 어머 아니 그래 딱 전했을 것 같아 고등학생 때. 어때요 선생님? 나는 먹자. 땡롱롱롱롱. 종 쳤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종이 치면 다 뛰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음악으로 갈까요? 네. 여기가 엄청 맛집이야 여기가.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데고 엄청 자주 오는 데예요. 가볼까요? 네.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아빠 친구네가 하는 거야. 우와. 박수! 얼마나 이게? 아이고, 저녁 왔다. 어이구야. 패셔니스타였네. 아, 인사해. 아빠 친구야. 안녕하오. 안녕하세요. 이름 너보다 하오가 더 유명하던데. 하오 알라니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하오는 엄청 똑똑하더라. 기억력도 좋고. 똑똑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너랑 좀 다르다? 진짜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농담이네요. 맞아요. 너도 웃겨? 근데 애기들도 이제 많이 컸지? 네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안 믿는 거야.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때 모든 친구들이 널 약간 부러워했었거든. 아 아닙니다. 난 네가 부러운데. 고등학교 때부터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난 처음에 네가 나 노래 못하는데? 허니패밀리 가서 랩을 하길래 얘가 노래를 잘하는데 왜 랩을 했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노래 잘했다고? 노래 잘했잖아. 고등학교 때 축제할 때 그냥 희지곤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아니 힙합 랩 희지가? 좀 희한하게 좀 부탁해. 도련님. 최도련님. 네. 아유, 앞으로 자주 와라. 자주 좀 보자. 얼굴 좀 자주 보고. 여기도 여름만 되면 뭐 여기 무조건. 하우는 뭐 평생 무료 이용권 줘야지 내가. 이제 가자. 아이고 예, 언제든지 오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냉면과 야들야들 잘 쪄진 고기만두네요. 어머나 이거 추억 여행에 너무 어울리는 조합이다. 아빠 추억 덕에 하우가 많은 맛에 눈을 뜨네요. 아니 떡졸라도 먹었는데 오늘 냉면까지 아주 면투어네. 국물 먼저 먹어. 이 맛이야. 아 우리 친구들은 왜 식당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 오 야성미야. 크다 크다. 멋지겠다. 고기가 잔뜩 들었어. 만두 만두. 와, 만두 잘 먹네. 아빠 살던 잠실에 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잠실에 가면 떡졸라도 있고 잠실에 가면 학교도 있고 잠실에 가면 냉면도 있고 잠실에 가면 아빠 친구도 있고 잠실에 가면 또 뭐가 있지? 똥도 있고 똥도 있고?
내가 살던 고향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걸 항상 꿈꿨었는데 하오랑 같이 가게 돼서 뭔가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나의 어린 시절을 하오를 통해 다시 보는 느낌.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 느낌이죠, 우리 하오를 보면서. 그래서 바로 작업실 다음날 가서 가사 쓰고. 와, 진짜요? 녹음도 했어요. 가사가 거의 10분 만에 나오더라고. 어머나, 야, 하오와 추억여행 이후 만든 이게 미발표곡 아닙니까?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우연히 찾아본 내 어린 시절 사진 그 속에 내 아들이 모습이 보여 한참을 바라봤지 분주한 아침 20분 걸리는 거리까지 혼자 먼 길 걸어다니던 내 추억 그때의 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짠해 흐릿한 기억 외로움이란 감정이 더 짙어 근데 그땐 다 그랬지 돈 벌어야 되니까 맨날 바빠 엄마 아빠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이해가 돼 날 닮은 나의 좋은 거 말해주고 싶은 게 포멍함이지 하우의 사진년이에요 자식이네 어릴 적에 살고 있는 느낌 괜히 눈물이 나 갑자기 드는 생각 후회 없이 살아야지 더 행복하게 어, 시간은 흘러가니까 어, 좋다 나도 너무 놀랄 것 같아 나 어땠어? 아빠는 잊지 못할 하루였네요. 흐린 날씨도 있게 만들어줄 가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 처음 보는 집인데? 어머나. 뭐야, 펜트하우스다. 방이 엄청 넓어요. 이거 뭔가 이쪽 인테리어나 패션 업계 종사자. 맞아, 맞아. 아, 이 색감 봐요. 아기도 있는데 아기 방도 진짜 깔끔하고 계단까지 우와 와. 잠깐만 뭐야 주은아 네가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 설마 이천수 씨 인테리어라고 이게 아니 잠깐만 이 집이 집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아, 원래 살던 곳에서 새 집으로 이사했대요. 어머, 주은이 닮은 핑크핑크다. 어머나. 어이, 아버님! 아유, 아유. 주은이. 어, 태강아! 태강아! 아이고, 아버님. 새 집에서 첫날 밤이었으면 푹 잤겠는데요. 어, 잠도 잘 오겠다. 우리 태강이. 근데 왜, 잠깐만. 아니, 미소 천사인데 우리 태강이 왜 안 웃지? 아니, 항상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밤에 무슨 일 있었나? 내 장난감 지금. 미쳤다. 아, 주율이다. 일어났다. 잘 잤다, 야. 잘 잤죠, 우리 딸. 왜 주율이도 잠깐만. 잘 잤죠? 안녕. 주율이도 안 웃어. 무슨 일 있었어? 배고파요. 안녕. 아니, 뭐 밤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강아, 새 집이라서 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많이 깼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다른 공간이니까 어색했나 보다. 아니, 우리도 배고파. 야, 너 데피고 내가 밥 해줄게. 아, 그럼 적응할 때까지 좀 고생 좀 하겠는데요? 주일이 예시. 주일이 뭐 줄까, 언니가? 야, 너네 둘이 바뀌었어. 이게 태근이 거고 이게 주율이 건데. 어? 방 장난감이 바뀌었어? 아하. 근데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이빨 두 개 놨다. 어? 아! 어머, 어머. 아니야! 내가 무슨 꿈 꿨어? 이상한 데다가 맛있는 거 먹는 꿈 꿨어?
아, 그래서 저거 치마유기 저거 입고 물었구나. 아, 간질간질하구나. 아, 간지럽지요. 아, 조만간 나오겠다, 그럼. 잘 잤다, 냐? 잘 잤다, 냐? 그거 많이 뜨겁진 않지? 자기가 스스로 먹는 거를 아, 그리고 좀 해봤는 것 같아. 자기야, 애들이 응? 혼자 먹어본 적 있어? 오늘이 처음이야. 아, 그래? 혼자 먹어보게요? 빨리 먹고 싶어. 자기주도 이유식을 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 엄마. 예리,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 맛있어. 다 맛있으니까 이제 얘가 한번 먹을 거야. 손으로 먹어도 돼. 예리. 이제 일단 맛을 보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응, 한번 먹어봐. 아, 근데 너무 바람직한 말인데 어려워요. 잘 먹어, 잘 먹어. 이 먹어. 혼자 먹었던 거. 잘 먹어. 그렇죠. 스스로 음식에 관심 가지게 하기. 3분의 2는 흘려요. 갈아입어. 그렇지.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오, 잘한다. 엄청 잘 먹는다. 잘 먹어. 지은이 먹어? 나는 밥을 할게요. 우리도 뭐 해줄 거야?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계란밥에 알타리. 애들 먹어. 아, 알타리 진짜 맛있어. 알타리. 주은아, 알타리 맛을 알다. 그 맛을 알 나이가 아닌데. 지은이 잘 먹어. 아우, 잘 먹어요. 다 먹을 거야. 아, 냠냠냠냠냠냠. 아유, 맛있어. 손이 벤쳐있어. 주도 이유식이 안 뭐 답답해? 뭔가 쏙 들어오질 않아? 여기 여기도 있네. 준아 만져봐. 여기 여기 맘마 있네. 뜨는 거를 아직 잘 모르니까. 덮어줄게. 뭐야? 주세요. 여기 엄마 먹여줄게. 뜨는 법을 몰라. 그렇죠. 따라. 떠서만 주면은 잘 먹는데. 어머, 어머, 주일아. 엄마 없어. 어머, 어머, 주일아. 입이 먼저 가. 주일아, 어디 가? 어, 얼굴 얼굴이 들어가. 아, 귀여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어이, 어이, 아이고, 배고파. 빨리. 마음이 급해서. 그치, 그치, 먹어야지. 자기주도 한 번 더 있다가 다시 나가야 돼. 아유, 진짜 어렵다니까요. 오빠 저거. 숟가락 하나 더 줘야지. 간. 아유. 잠깐만, 이게 달걀밥이죠? 잠깐만, 간 보는 거예요, 지금. 뭐요? 야. 너무 훈연하다. 친구다, 그러면 식감만 나죠. 이게 뭐야? 이 옷이 어떻게 된 거야? 밥 한 번 먹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돼. 아, 그럼요. 끼니마다 갈아입혀야죠. 옷 갈아입자. 우리 태강이 혼자 거실에. 어, 혼자 자기 주도. 아, 요 안에 있는데 이게 어디를 뚫어야 나오는 거야? 안 돼! 기가 막히게 쏟진 않았네. 아, 답답해, 답답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야? 어, 집어넣었어. 아. 혼자 먹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 아 떨어졌어. 이게 진정한 자기주도 아닙니까? 아 그쵸. 주도적으로 먹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흘렸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아오 마이 갓. 뒷정리하는 게 훨씬 힘들긴 한데. 어유. 어떻게. 요게 약간 턱이 져가지고. 큰 숟가락이잖아요. 그죠? 아, 큰 숟가락이에요, 테이블이. 턱이 져가지고. 태강아! 어머머머. 태강아! 잘하고 있다, 태강아. 진짜 자기 해줬다. 주유리는 씻고 왔는데. 오빠 뭐 하나 봐봐. 정말 주도적이네요, 태강이는. 지금 숟가락을 여기저기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주유리 특유의 저 돌고래 소리.
어머, 다 먹었어, 근데. 그래, 주일에는 분유로 보충하고. 사랑이 분유가, 사랑이 분유가. 아, 동생이 분유 먹으니까 그거 눈 커진 거 봐요. 자기야, 밥 먹어. 나 밥 먹어도 되는 거야?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태강이도 달래요. 근데 안 온다. 아, 왜냐면 나는 자기 주도적이니까. 이야, 태강 대단하다. 거기에 밥이 있으니까 버티고 기다리는 거야. 밥 없었으면 난리야. 어머, 대단하다. 아니, 이게 대단한 성과네. 그지 알지? 오빠,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응?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준아, 잘할 수 있지? 응. 먹고 힘내. 응. 나도 자신 있다. 얘 그때 오빠 그날 그러고 감기 왔었잖아, 중이. 바로 낫긴 했는데 힘들었지, 그때. 엄마는 걱정이 많죠. 이번에 밥 잘 먹고. 지금 다 이사한 지 지금 며칠 안 돼서 애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어. 계속 안 해주는 것밖에 답이 없어. 알지? 이거. 오빠. 네. 이번에는 목욕 꼭 시켜줘. 목욕? 할 수 있지? 오케이. 아, 목욕? 어렵죠. 목욕 시킬 때 미리 오빠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뭐 세팅해놓는지 알아? 본 적 있어? 뭐, 수건. 어. 그쵸. 그 다음. 대답이 지금 느려요. 컵. 컵? 아! 아니, 우리가 물이라고 힌트를 줬는데 컵이래. 물 아니야. 그리고 오빠 물. 그거 큰 욕조 말고 조그만 거에다가도 받아놔야 돼. 왜 받게? 모르실 것 같은데. 헹굴려고. 헹굴려고. 헹굴 때 어떻게 헹궈? 지훈이 천사. 어떻게 헹굴 것 같아? 잘. 어떻게 잘? 잘. 와, 지훈이 또. 아, 자기야. 기본이 잘. 와. 어디부터 씻겨? 머리. 이거 스피드 퀴즈예요? 뭐예요? 진짜 가족 오락관 보는 거 같아. 아무튼 오빠 오늘 고생해. 오빠! 응? 아빠도 밥 먹어. 좀 봐. 태근아도 뭐해? 엄청 잘 먹어. 저 주은이밖에 없네요. 어때, 아빠 챙기는 거. 나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남긴 거야? 근데 주은이가 뭘 했는지 알아? 응? 아빠 거 엄마 남기자. 아빠 거 좀 남겨주자. 아빠? 어머나. 천사 주은이. 저런 딸이 진짜. 어머, 동생들 이유식도 먹이고. 와. 배워. 지금 몇 시지? 8시야? 아가들은 콩 잠이 들었네요. 잘 먹었네. 아니, 뭐 밥도 잘 먹었겠다, 뭐. 우리 애기. 우리 집에 첫 번째 애기. 나도 같이 가. 우리 애기 사랑해. 주은이 나가면 큰일 나. 가자. 주은이도 아직 아기죠. 이렇게. 아빠도 애기예요. 남편이야? 뭐 큰 아들이지. 짠. 어허이, 시작은 여유롭네요. 준아, 어때 집? 이사한 집? 좋아. 그래? 응. 2층 집이어서 좋아. 준이가 계속 2층 집, 2층 집 하지 않았어? 응. 계단 있는 집, 그치? 응. 엄마랑 아빠가 엄청 고민한 거야. 아빠. 응? 이 집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빠 당황했다. 무리하지. 힘들었어요. 주은이 살고 싶으니까. 아니, 진짜 뛰는 아빠 위에 나는 주은이다. 응. 어머나. 깼다, 깼어, 태강이. 아구.
이게 낯설어 지금 보니까 둘러보잖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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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라? 안 오네? 안 오네? 어머 어머. 뭐야? 요가 하는 거야 요가? 고양이 자세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 허리 운동. 여기 그렇지. 아이고 시원해. 어 요가 어. 잘하네. 대단하다. 흰머리 뽑아줘. 안 돼. 흰머리 뽑으면 흰머리 두 개 나. 뭐야 거실에서 지금 아빠랑 누나 소리가 나요. 이게 5m야? 설마. 5m. 혼자서 걸어 나가. 대단한 차이 정도. 와 세월은 막. 어 이거 봐야 되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어 도가 도가 도가. 차이가 나지 엄청. 아 이게 한 번 쉬고 세 번 나가고. 많이 나는 거지. 어찌 웃는다. 와 이게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 들리는데 태강이 어래 아 태강이 아빠 태강이 아빠 태강 아빠 먼 길 왔어요. 아이고 잘했어. 야 입구까지 온 거야? 아 우리 태강이 나왔어요. 와 걸어다니 태강 한 번 더 했네. 아이고 걸어다니 걸어두냐? 바로 차, 바로 차, 빨리 뽕, 빨리 뽕, 빨리 뽕. 이거 봐. 아, 발차기부터 맞춰주는구나, 역시. 아빠가 축하하는 거요. 영향이 있어요. 대강이가 여기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길 있겠다?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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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율이가 아직 집이 낯설어. 주율이 이거 보자. 엄마, 주은이가 뭐 아빠. 가지러 가나 봐요. 뭐야? 뭐지? 어? 짠. 짠. 해봐. 네, 내려봐.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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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네? 아, 거울이구나. 주은이가 얘 얼굴에 맞춰야 돼. 어머, 주율이가 거울 속 예쁜 주율이를 보고 반가워 웃는구나. 빼봐, 야, 주율이가 세 명이 들어있어요. 더 웃어, 웃어. 예쁘네, 옆에 또 예쁘네. 또 예쁘네. 주율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비춰주렴. 주라 주라 거울아 거울아 어, 기분 좋아졌어. 계속 좀 먹어. 태강이는 좋아할까요? 오, 태강이 오, 신기해. 어, 진짜 좋아한다. 야, 여기 있다. 거기 있다. 마지막이다. 가. 야. 똑같은 아이가 세 명이 들어있으니까 신기하겠죠. 어머나! 어디 갔지? 나타났네. 아이고, 좋아. 짜잔. 주율이도 탈까? 주은 열차 나왔다. 주은 열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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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해. 식성을 다 파악했어요. 세상에 치즈 치즈 치즈. 대박. 어머나, 이제는 이게 치아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제법 씹어서 있겠네 이제. 똑똑. 아이따야? 씹는 녀석으로. 맛있디 있냐? 아빠 진짜. 여기 아버님들의 말투는 왜 다. 아주 돼요. 아주 돼요. 발로 왜 매? 아. 오버하고 맛있어. 계속 먹어? 아빠 태강이 다 먹었어. 태강이 다 먹었어. 없어? 없죠? 한 장 금방 먹네. 태강 입에 있는 게 끝이죠.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울어. 안 준다. 어머. 없어요. 그치. 갑자기 끊기면 우니까. 아빠가 또 배웠네요. 만져봐, 아니 태강. 주은이는 어느 초등학교 유아 교육 거야? 육아 첨단.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배웠어요 지금 주은 선생님한테 배웠어. 없다. 없죠? 없다. 아, 실천은 잘해요 아버지가. 네. 다 먹었다. 태강이도 다 먹었다. 음악 큐. 간식 먹고 음악 시간이네요. 어머나. 귀여워. 오쭈. 최고.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지금 시간이에요? 이거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앉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발힘 키우기는 최고야. 흥분했어. 와. 너무 신나. 달린다. 잡혔네. 잡았어. 진짜 잘한다. 이제 봐봐. 야 뭐야 오야 이걸 끌고 다녀. 야 뭐야 오야 이걸 끌고 다녀. 출퇴가 이거. 몸체를 끌고 다니네 아주 그냥. 신바. 신바 이걸 끌고 다녀. 처음 본 거 맞아요? 잠깐만. 더 많이 뛴다. 태강이는 뭐 진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돼서 좋겠네요. 잡아! 아이고! 왜 이렇게 재밌어 하냐? 엄청 너가 더 재밌어 하는데? 아, 나 태강이 맞춰주는 거지, 놀아주는 거지, 나 노력하는 거. 넌, 태강아, 너는 진짜 누나 잘 뒀다, 정말. 오빠, 육아도 밥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밥 먹어. 그래, 밥 먹어야 돼요. 네. 그래, 이상훈이 짜장면, 돼. 짜장면 어때, 짜장면. 오케이, 짜장면. 전화하래요. When you're smiling, when you're smiling. 아, 아빠랑 누나가 놀고 있을 땐 쌍둥이끼리.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회담이 열렸네요. 기다렸는데 이 시간. 귀여워. 이젠 신났다요? 누구세요? 맛있겠어.
그 냄새가 얼마나 센데. 야. 야. 잘 집었지? 오, 맛있겠다. 왜 내가. 오, 눈 커졌어. 오, 태강이 저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에, 뭐야. 왜 갑자기 공격이에요? 야, 야 뭐야. 오. 야, 작전을 짰니, 둘이? 왜? 구멍, 찍먹. 하나, 둘, 셋. 구멍, 찍먹. 그게 뭐야? 아, 구멍이 좋냐고, 찍먹이 좋냐고. 텔레파시 게임이야.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말하는 거야. 구멍, 찍먹. 하나, 둘, 셋. 구멍! 구멍! 아니지! 구멍이지! 장수는 아버지, 몇 살이야, 요새는. 마음이 안 맞아. 야, 근데, 근데, 근데 아빠 때는 부어서 먹었어. 아빠, 그것 좀 됐고, 요즘은 신먹이야, 신먹. 신먹은 뭐예요? 신먹? 응. 신먹은 심어 먹는 거야. 요새는 저렇게 밥만 아, 심어 먹는 게 유행이래요. 그게 식먹이야. 오. 오. 어머나! 오. 오. 얼마나 도피. 맛있겠으면. 도피 습관이거든. 우리 태강이는 먹는 거 진짜 강해요. 침 흘리는 거 봐요. 아, 지금 약간 실망했어. 오, 맛있겠다. 아유, 저건 주고 싶어도 근데 아직 줄 수가 없어서.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산! 어, 이건 맞았어. 버스, 기차. 하나, 둘, 셋. 버스! 어머나. 어머머머.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어머나. 얼굴만 닮은 게 아니네요. 카톡 전화. 하나. 전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라이드 양념. 치킨이지? 응. 하나, 둘, 셋. 양념! 아이고. 태강이는 틀리는 게 좋은가 봐. 재밌어, 지금. 파랑. 하나, 둘, 셋. 빨강! 다 틀렸어. 봄, 가을. 하나, 둘, 셋. 봄! 재밌어. 이게 뭐가 재밌나 보다. 마지막에 태강이 규리를 할 거야. 근데 대답하는 건 좀 얘네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걸로 하자고. 태강 줄. 하나, 둘, 셋. 어, 아빠는 지금 둘 다 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주일이 본 거 아니야? 왜 주일이야? 주인님? 주일이 맞죠, 주은이는? 우리 막내가 태강이보다 약하고 태강이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 정말 마음이 깊다. 먹어줘야 되고. 잘 쟤는 막 혼자 저를 사고. 이거 들고 가. 아빠, 응? 요즘 왜 회사 안 가? 어? 아빠 왜 회사 안 가? 어? 맨날 집에만 있어? 그만두는 거, 아빠가 좀 쉬는 거지. 어머, 어머! 어우, 어떡해. 딸렸어? 딸렸어? 아빠가 안 잘리는 사람이야, 아빠. 그... 주희랑 놀라고. 당황했어. 아빠 지금 당황했어. 아빠 애들 얼굴을 봐. 애들 이제 쑥쑥 푸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우와. 엄마 같다. 아 그럼 아까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안 시키고 있어. 아 짜장면? 웬일이야. 괜찮아 주은아 아빠야. 뭐? 이사는 왜 왔어? 아, 주은아, 넓은데 복층 살고 싶다며. 주은아, 아빠 괜찮아. 아빠 복귀할 거예요. 죽을 수록. 다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어? 또 축구 쪽에서 일할 거고. 엄마랑은 얘기 좀 한 거야? 그럼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어. 내 딸 와. 부모님이랑 쌍둥이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을 겁니다, 천수 아빠. 파이팅! 달리는 아빠 학교가 파이팅 넘치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요. 택기? 뭐 택기? 택기 인형이에요, 저게. 어머! 우리 하영이 애착 인형. 네, 저 꼬리 뜯어 먹으려고. 뭐 먹어? 어? 뭐 먹어? 아빠, 응? 입술 립밤 좀 주세요. 립밤? 입술? 아우, 립밤도 잘 바르고. 입술이 건조해. 아빠, 왜 괜찮아요? 응? 저거 봐요. 아, 이뻐. 뭐 이런 데 묻은 곳 없지? 오빠? 하이요. 아빠. 발라보고 싶어요. 뭐? 발랄래? 하영이도 이거 발라. 오빠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영아, 발라. 어, 됐죠? 어머나. 아, 왜 몰라. 아유, 그렇게 입술을 꾹 내밀고 바르는 거야? 아니야. 하영아. 또 발라. 또 발라. 엄마 이거까지 따라. 오우,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야가씨. 아, 예뻐. 근데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 입마다. 입마다. 여섯 시 좀. 안돼. 한 번 더. 어머나. 됐어, 이제 주세요. 오빠 주세요. 안돼. 아이, 오빠 줘. 내 거야. 아, 뭘 내 거야. 아빠 거야. 그러면 오빠가 이거 가진다. 그러면 오빠가 이거 가진다. 안 돼. 그러면 이거 줘, 알겠지? 안 돼. 그러면 오빠 거. 아, 한 번 더. 아, 한 번 더. 하영아, 그만. 오빠 주세요. 응, 오빠 줘. 그치. 어, 뚜껑 덮고. 어머, 뚜껑도 잘 덮고. 오빠 주세요. 응, 오빠 줘. 그쵸, 내가 이빠, 이거를 뺏길지언정 뺏기는 아이 착해라. 아, 역시 하영아 잘했어. 아빠 윙크. 윙크. 반대쪽, 이쪽. 아, 이쪽. 이쪽. 저희 딸이 이 약간 버그가 있어요. 이쪽 봐. 저번엔 처음 나왔잖아. 얘를 얘가 가리키는 거야, 혀로? 한쪽이 안 돼요. 해봐. 아, 우리는 한쪽도 안 이쪽. 되더라고요. 윙크 해봐. 윙크 하소? 윙크?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돼. 안 되는데 왜 자꾸 시키는데? 아, 이제 기분 나빠요. 안 되는 거 시키면 기분 나빠요. 아, 저 인상을 아주 그냥 저 입술 내민 거 봐. 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입 나온 거 봐, 저거. 아니, 립밤 발라서 더 이렇게 나왔어. 하영, 우리 과자 먹을까? 어, 축하하자. 과자 먹을까? 아, 역시 하영이 달래는 거 못하네요. 오빠, 이거 많이 줄게요. 아, 오빠, 너 혼자 먹으네. 오빠, 너 혼자 먹으네. 오빠, 너 혼자 먹으네. 많이 달라 그랬는데, 분명히. 와, 많이 줄게요. 많이. 야. 한국에서는 성이 안 차요. 한숨 쉬었어. 유후, 연우야. 네. 이번에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게 뭐예요? 노래 부를 때 네 엄마 같은 거. 그러면 시끄러움이 있겠네요. 시끄러움이 있겠네요. 아니, 잠깐만. 잠시 후! 윤정? 윤정? 아, 기절할 뻔 했잖아요, 제가. 윤정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어려진 것 같아. 엄마가 어려졌다고요? 엄마. 어? 엄마.
엄마. 어? 어머 여기 엄마다. 잠시요. 이 입.